안녕하십니까? 범행입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어떤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앉아서 부처님과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야죠. 우리 집안 큰어른 뵀을 때 이렇게 밖에서 인사드리고 안에 와서 본격적으로 큰 인사드리고 이제 어른스님께 이제 덕담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스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불교 문중에서 하는 독경, 경전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는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해서 부처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경전이라고 하죠. 경전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담아놓은 것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한 얘기를 경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엄격히 구별해야 됩니다. 스님들이 한 얘기는 무슨 무슨 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무슨 학, 무슨 무슨 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끝에 경이 붙습니다. 경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얘기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경전을 내 입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읽으면서 그 독경 경전 읽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면 처음에 부처님께 삼배로 인사를 드린 후에 딱 앉아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잘 차분하게 앉으셔가지고 경전을 앞에다 딱 펼쳐놓고 그 부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서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부처님과 인연 짓는 순서입니다. 다만 이 경전이란 것이 부처님 말씀을 담긴 담았는데 경전을 보면 어떤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담아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담아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담아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사예레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기도 해요. 그래서 경전마다 어떤 부처님의 말씀이신지 또 어떤 부처님에 대한 말씀인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찾아뵌 그 부처님에 해당되는 경전을 읽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대웅전에 갔다면 대웅보전에 있는 부처님, 즉 석가모니 부처님에 해당되는 경전, 즉 금강경이나 법화경 같은 그런 경전들을 꺼내어서 자리에 놓고 그것을 차분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공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공덕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러한 방편으로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어마어마한 공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한 걸음 더 뛰어서 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면 항상 그 다음 하실 일은 해당되는 부처님, 앞에 계신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담은 경전을 꺼내서 소리내어서 읽는 거예요. 다만 법당이란 것이 나만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으실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소리를 줄이거나 그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읽으셔야 주변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큰 공덕을 짓게 됩니다. 경전을 읽게 되면. 자, 그렇게 이제 경전을 읽고 나면 이제 인사도 드렸지요.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죠. 부처님 말씀도 드렸죠. 그러면 보통 어르신 뵙고 이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언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불자분들께 여러 가지 부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발언문을 좀 적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드리는 말씀을 적어 달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자가 부처님께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부처님께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더잘 얘기를 할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대신 적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발언을 할 때는 일단 귀하고 부처님께 불법선 삼보에 귀의도 하고 다급생의 자기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뭐 예경도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순서라면 순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 벌써 부처님께 절을 올려서 인사도 드렸죠. 그리고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 말씀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제 삼귀는 앞에 다 했지 않습니까? 절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해도 좋지만 굳이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부처님을 계속 이제 현신하셨으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도 평상시에 부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정성껏 잘 하시면 그것이 발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 읽고 난 다음엔 손을 합장하고 모으고 부처님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원하는 말을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렇게 되면 발언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삼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경전까지 읽은 이 공덕으로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부처님께 말씀을 잘 올리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하면 각자 분들의 심중 소구 소망사들이 여러분들 각자 지은 공덕에 따라, 인연 따라 어떤 부분은 부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업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런 일들이 급하거나 좀 간절할 때가 있어요.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염불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조르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막 울어서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자, 염불을 이제 부처님께 이제 공덕도 짓고 부처님께 원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부처님께 보셨을 때는 공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 부족한 공덕을 부처님께 이제 매달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염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족한 부분을 계속 염불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부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 부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삼배를 올리고 그리고 경전을 읽고 그리고 발언하고 염불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아주 체계를 잘 이루어서 부처님께 공덕을 짓는 하나의 아주 잘 차려진 어떤 상이라고 할까? 잘 준비된 그런 상이라고 할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시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 각자 원하는 바 아니면 지금 당장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덕이 될 만한 즉 부처님께 인연을 짓는 공덕을 쌓는 이러한 일로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항상 정각에 들어가셔서 부처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인사를 드리고 끝내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면 항상 경전을 펼쳐서 법당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을 일독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원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염불로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염불하면서 하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절에서 하셔야 되는 바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큰 스승님을 만나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얘기예요. 많은 불자들이 평생 동안 공부법을 계속 바꿔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이 공부로서 내가 이 목표하는 어떤 분은 뭐 성불을 목표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라한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살, 어떤 사람은 극락왕생을 목표로 하고 어떤 사람은 소원 성취를 목표로 하고 각자마다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아니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수행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뵐수 없기 때문에 이 공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행자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심과 그리고 회의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법을 자꾸 바꿔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공부가 진척이 늦어지고 공부에 진척이 늦어지고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바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너무나 상식적이고 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지금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 그리고 미래자가 다 하도록 이 절에 와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이루어 갈지에 대한 가장 핵심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방법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우리 큰 스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고 또 모든 경전에서 권하는 말씀입니다. 수지독성 경전을 수지독성하고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부처님 염불하라는 것은 모든 대승 경전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처님 공부법,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수승한 공부법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쉽게 보시지 마시고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스승님에 대한 그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큰 스승님들께서 내려줄 수 있는 굉장히 감로의 어떤 법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큰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을 알수 있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반드시 부처님께 공경 예배 올리고 공경하며 예배 올리고 그리고 경전을 수지독성하고 그리고 발언하고 염불하는 이 공부법, 칙명염불법, 팔정도 칙명염불법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의심 없이 죽는 그날까지 미래자가 다 하도록 이 공부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절에 어느 절에 가시든지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이야 당연히 현지사에 오셔서 다 아시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긴 되지만 이 법문을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대로 앞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하시면 되고 항상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 방법만을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 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지사 신도분들은 정말 우리 대사부님과 자제마님 큰스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부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수승한 이 수승한 공부법을 여러분들께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다급생 살아오면서 구제될 수 없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수승한 법을 알려주신 분인데 이것은 다 듣고 나면 마치 예전부터 내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승의 고마움을 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우리 신도분들도 이런 더없이 수중한 공부법 그리고 부처님의 위상을 알려준 그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 잘 지으셔서 원하는 바도 다 이루시고 무엇보다 우리 현지사 신도분이라면 불자분들이라면 이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열반의 그 뚜렷한 목표를 절대 잊으셨나 안 되고 그 아라한을 넘어서 삼계를 탈출하였다고 하는 서방 극락정토의 불태전의 보살이 된다라는 이 보살증득의 이 공부의 목적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마침내 부처님과 같은 불과에 들어간다는 하나의 일대사 인연이라고 할수 있는 일불승의 이 마음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다만 욕심내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것을 보챈다고 조급해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만 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그런 공덕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부처님의 상을 만나고, 또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염불, 명호를 외우는 염불을 한 이러한 2차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상 만나서 바른 수행법을 만나고 이렇게 또다시 성근을 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생에 그렇게 집착하시거나 조급한 마음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조급함이 욕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가리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망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하셨던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됨이 없어요. 여러분들 경전 읽고 부처님께 애경 올리고 공양 올리고 염불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 것도 아닌 여러분들 것이에요.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절에 오면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주제로 또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귀하는 어떤 내용으로서 한번 정도 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 3보 중에 부처님에 대한 첫 번째 보물인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다음번에 마무리 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성제 8정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